속보입니다. 1월 1일 오전 2시 55분에 일본 규슈 스와노세지마의 우타케 화구가 강하게 폭발했습니다. 이번 분화로 분석, 즉 화산이 분출할 때 나오는 굳은 용암 조각이나 암석 파편 등은 약 1km나 날아갔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우타케 화구에서 나온 분석이 2km 떨어진 곳까지 날아갈 수 있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규슈 스와노세지마는 일본 도쿄에서 남쪽으로 1000km 떨어진 해상의 니시노시마 화산에서 북쪽으로 약 112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번 규슈 스와노세지마 화산 폭발은 2023년 개묘년 들어서서 첫 일본 내 화산의 폭발로 기록되었습니다. 올 2023년 개묘년에 첫 번째 화산 폭발을 한 일본 규슈 스와노세지마 화산은 작년 2022년에는 1000번이 넘는 화산 폭발을 하였습니다. 작년 들어서면서부터 구리고리 환태평양 조산대 지역의 지진과 화산 폭발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작년 2022년 초에 남태평양 통가 화산 폭발부터 7월 일본 화산 폭발, 10월 멕시코 지진, 11월 인도네시아 지진 등까지 모두 불의 고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특히 최근 구리고리 대만 지역에서의 연속 강진과 일본 아소산의 폭발 징후에 대하여 대만과 일본은 같은 뿌리로 동일한 태평양 조산대, 즉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기에 불안감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